사실 관심이 없다가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아. 사실 정당이 어떤 정당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청년들 정말 많거든요. 아예 이제 관심조차 없는. 김영식 국민주권연구원장님과 김지현 청년유니온 정책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헬조선이란 말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차원이잖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 현실인지를 좀 우리 팀장님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현실을 얘기해드리려고 통계를 조금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청년 세대 중에 이제 비정규직 관련해서 전체 청년 세대 말고 전체 노동시장에서 904만 명 정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정 취업 노동자, 기간제적 비정규직 성격의 노동자들 제외하더라도 불안정 노동자가 1748만 명 정도로 남짓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 중에서 청년분들만 좀 이렇게 추정을 해봤을 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7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되게 실업률이 많이 역대 최저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작년 정경련에서 발표된 청년 체감 경제 그 고통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산출했을 때 체감 경제 고통 지수가 25.1%로 나왔습니다. 이거 사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사실 전반적으로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고통 지수거든요. 그래서 실업자가 역대 최저라고 할지라도 청년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나아졌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실제로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청년들이 직접 나서야 되겠다 이런 방향이 잡힌 거 아닙니까 원장님? 네. 그 청년 정치의 이 흐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거리 법칙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여의도의 정거리 법칙이 네. 다시 말하면 약육강식, 독자 생존 이 기성 정치인보다 참신한 사람, 기성 정치인보다 이 똑똑한 사람, 기성 정치인보다 뭔가 잘난 사람들의 진입을 이 막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다. 아, 우리 잘난 사람을 막는다. 예, 예. 예. 그게 정거리 법칙이죠. 대한민국이 선거구도가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예요. 예. 소선거구제에 한 사람만 당선되기 때문에 어떤 정치 신인이더라도 자기 지역구에 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진입 장벽이 현재의 현행 선거법에는 있다. 청년들한테도 청년 할당제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뭐 이 청년 할당제라기보다는 청년 정치인들이 이 경선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참여했을 때는 가점을 25% 정도 준다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저는 그것도 25%가 절대적인 25%인 줄 알았는데 금요일날 토론에서 참가자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획득한 표의 25%를 플러스를 해준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정말 황당하다. 그 다음에는 정치 신인도 이 20대, 30대 젊은 정치인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위 관료를 지나다가 픽업이 되거나 그 다음에 유명 로펌에 있다가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픽업이 돼가지고 나올 때도 정치 신인으로서 25% 가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청년들은 좀 더 받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25%로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18세 된 친구들도 혼동스러울 거야. 어디를 찍어야 될지. 네, 그죠? 그런 거는 본인 경험은 어떻습니까? 사실 뭐 청소년기부터 관심과 참여를 높이거나 이런 건 좀 네.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그런 뭐 뉴스 말씀하셨던 뉴스 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기존 정당에서 그냥 하부 조직으로 만들어질 바에는 사실 효과성이 낮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사실 청년 정치인이라는 어떤 사람을 내세워서 하는 정치보다는 그 청년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주목하고 그거를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게 되면은 사실 20대 무당층 비율이 50% 넘어갔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이제 보다가 보게 됐어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문제라면 사실 관심이 아예 없고 당 자체가 아예 없는 건데 뉴스 정당을 아무리 만들고 한다고 뭐 정치학교를 만들다고 해서 그 이런 냉소적인 시선이 바뀔까? 이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일까?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권에서도 과연 청년들의 문제를 갖다가 청년들이 풀어낼 수 있을까? 에, 서구 선진국처럼 어릴 때부터 정치 교육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미성년자 내지는 학생들에게 정치 교육을 시키면 편향성을 주입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학교에서 교사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이슈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토론을 할 경우에 그 학생의 학부모가 신고를 한다 할지 언론에 제보를 한다 할지 그래서 그 교사를 아주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 살펴봐야 될 게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독일도 이 분단 국가로서 이 논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죠. 이념 갈등이 굉장히 동서독이 분단돼 가지고 정치학자들이나 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정치 수업 일반 사회 수업을 할 때 그러한 논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독일 내에 있는 전체 정치학자 교사들이 모여 가지고 1976년에 오이테스파 협약을 만듭니다. 그것도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서 한 2년 동안 거치죠. 오이테스파 협약을 만들어가지고 이 좌우 이데올로기 진영을 막론하고 독일 내의 모든 공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그 원칙에 의해서 정치 교육을 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 오이테스파 협약의 첫 번째는 강제 교화 금지입니다. 강제 교화 금지.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생 스스로 사고할 수 있고 판단하고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논쟁성의 재현입니다. 이 말은 일반 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을 교실 현장에서 그대로 논쟁을 재현한다. 단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의 이 판단은 최종적으로 학생이 결정을 내린다. 거기에 교사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조금 냉소적이죠. 네, 그죠? 정치에 관해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이 좀 일종의 불신에서 근거됐다고 봐요. 네. 그 부분을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보이죠. 우리 신원이한테 포함해서 조금 무능하네요. 그죠? 20년 동안 뭐 했나 이런. 네? 사실 관심이 없다가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 정당이 어떤 정당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청년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예 이제 관심조차 없는 상황이고 이제 큰 뭐 대선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그때 이제 자기의 확신보다는 사실 왔다 갔다 치우치면서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소신보다는 사실 주변의 언론이나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청년들의 어쨌든 관심이 없는 것도 이렇게 교육 문제를 풀어가면 분명히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어쨌든 허리 세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20, 30대가 이제 10년 뒤면 허리 세대가 될 텐데 그 사람들 중추가 되죠.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아예 관심이 없다 보면 점점 이제 정치 뭐 투표율이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더 커질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같이 뭐 교육으로 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얘기가 정치에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린 게 사실 지금 청소년들이 이제 점점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관심을 많이 가져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20, 30대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그들이 지금 처한 현실을 봐야 돼요. 사실 20, 30대를 보면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막 집도 사야 되고 막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이 있어서 사실 세상 돌아가는 데 관심을 많이 갖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불안정성이 커지고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사실 하루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면 이만큼 관심을 가질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까는 저는 당연히 그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게 그게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예. 이 30대들의 고충은, 저희가 지난 세미나 과정에서도, 특히 지방 청년들, 수도권 청년들보다 지방 청년들이 더욱더 열악한 상황이고. 고유명사가 됐더라고요. 지방 청년들이 더욱더 열악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기성 정치인들, 기성 세대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치인들이 나와줘야 된다. 김남국 의원이라고 저도 잘 아는 후배인데 정말 그 기대를 많이 가졌던 친구고 이런데 청년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김남국 의원 평소에 좀 좋게 봤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미지여서 사실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이런 분이구나라는 인식이 있었고 근데 사실 이번에 그 코인 그게 터지고 나서 물론 청년들이 되게 코인을 많이 해요. 하죠. 정말 많이 하고 사실 그게 지금 월급으로는 뭐 미래 뭐 결혼이나 뭐 집을 사는 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에 막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청년들은 그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코인의 자산 보유량을 보고 와 대단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성인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다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막 그거 관련해서 막 이렇게 보다가 알게 된 건데 사실 그 코인 관련해서 그 가상화폐 수수료 관련해서 이제 입법을 좀 지연시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그거를 청년들이 너무 많이 투자를 했고 그거 20% 수수료 과세하는 거는 너무해서 좀 연장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랬다는 걸로 이제 흘러가 버리니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 비판 지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